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파밍밸리 모드팩. 지금 여기로도 연결이 되네. 계속 감자 농사를 지을 장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그 서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지 정말 아직 모르겠지만, 농사 서버 있잖아요. 농사 서버가 내가 이름 뭘로 지어놨었지? 모여봐요 노동의 수. 그거를 좀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있긴, 솔직히 다 사람으로서 잘 진행되면 좋죠. 근데 그게 대성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한두 명이라도 잘 들어와가지고 잘 지켜주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저기가 아직 안 갈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벌써 이게 시간적으로 벌써 7시네. 7시 45분이에요. 와. 다 했나? 다 갈긴 했구나. 그다음 이제 또 이제 감자 캐가지고 1층 가자. 오. 저거 진짜 주변 중간중간에다가 단블럭이라도 놔야겠는데. 감자 농사 열심히 하는 이유는 솔직히 감자가 그렇게 값이 좋은 편은 아닌데, 감자 캐다가 가끔 나오는 저 독감자, 저거 때문입니다. 독감자가 1,000원이 나니까 값어치가 세거든. 그래서 당근 여기 밭은 이제 의미가 없다, 솔직히. 당근 잘 자라지도 않고. 잠깐,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 왜 왔지? 아, 밤블럭. 조약돌 밤블럭. 밤블럭을 다 깔아놓지 말고 일부에다가만 써도 도움이 될 거예요. 끄트머리 같은 데라던가, 중간 지점이라던가. 이렇게 수확할 때가 너무 좋다니까. 슬슬 그래도 이제 아침 되는데, 아니 밤, 진짜 이렇게까지 9시까지 일하는 건또 처음이네, 진짜. 얘들은 이거 뭐 심고 나서 하루 지난다고 해서 불쑥 다 자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마크 시간대로 자라는 것들이어서 이것만 다 심고 그냥 바로 다음 날로 넘깁시다. 해가 뜨는 거야, 지는 거야? 이거 딱 갖다 대보면 알아요. 해가 내려간지 뜨는지. 안 움직이는데? 보통 그래도 저게 보일 정도로 해가 움직이는데, 저게 안 보일 정도라는 거는 모르겠다. 뭐더 월드가 시전된 것도 아니고. 여기 남는 장소 아깝다. 여기도 농사 좀 짓자.
같은 농사인데. 자, 일단 장어 한 손 잡시다. 일단 다음 날로 넘기고 다시 일을 계속 재개하도록 합시다. 비 그치나? 아니면 비 계속 오나? 비 계속 오네. 와. 아니구나. 비가 그쳤구나. 어우, 렉 걸리는 것 봐, 진짜. 와, 감자 수확철. 아, 그리고 내가 진짜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또 분명히 이거 파밍밸리를 처음부터 안 보고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 파밍밸리 모드팩으로는 감자를 이렇게 심어서 하는 것뿐더러 그 물뿌리기에 뿌리지 않고도 이 경작지가 젖지 않습니다. 원래 안 젖어요. 이거는 제가 다 컨피그를 바꿔가지고 젖도록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는 경작지는 젖지 않습니다. 물뿌리기를 뿌려야 되죠. 그냥 그대로 둬도 일단 괜찮은데? 그대로 둬도 문제는 없다. 오히려 위아래로 올라가도 왔다갔다 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반블럭 안 해도 되겠어. 이대로 냅둬도 되는데? 살짝 다른 데보다 물이 살짝 올라와 있는 거 빼고는, 내가 올라오는 게 뭐 크게 문제는 아니니까. 이게 뭐냐, 양털이. 아, 옛날에 저 양털이 있다는 장소. 이거는 옛날에 여기가 그 장소였다는 거죠. 여긴 더 이상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물도 적셔줘야지. 또 왜 또 낭 떨었지? 물이 없으면 적셔줘야지. 그것이 돌이 아니겠나? 더 이상 파밍밸리는 진짜 보는 사람만 보고 진짜 많이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 시청자 수, 조회수도 아주 그냥 바닥을 끼고.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파밍밸리만이라도 어떻게든 진짜 몇백화든 한번 일단 가보고자 하는 약간 욕심이 있어서 그래. 다른 모드팩과는 달리 좀 더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어서 얘는. 운동력이 많아요. 할 게 많아서. 아니, 솔직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스톤블럭 같은 데서도 그냥 하루 종일 돌만 캐면서 그냥 쓰다듬 떠들어도 되는데. 전에 그 어디야 그 그래 그 농사 서버 거기처럼 난 농사를 좋아해요. 굉장히 농사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농사 지으면서 그냥 방송할 수 있다면은 그게 뭐든 상관없어가지고. 저기 중간에 사탕문을 왜 잡아있냐. 주변에 있는 모든 작물은 다 이제 감자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사탕무가 자라있어. 여기다가도 저 하베스터를 설치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하베스터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스톤블럭에서의 그 하베스터랑 달라요. 버전이 달라서 그런지 너무 그지게 작동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거 내가 컴피그로 조절해 봐야 되나 싶었는데 컴피그가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저이 버전의 하베스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베스터, 좋은 하베스터를 쓰려면은 높은 버전으로 올라가야 돼. 그 스톤블럭 버전의 1.12.2로. 여기는 1.10.2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버전에서의 하베스터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아, 여기서도 감자 농사 짓고. 저기서는 지금 당근 농사 준비하고 있긴 한데. 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 볼 때쯤이면 이미 다 밝혀졌겠지만, 아직은 지금 저쪽 서버에서 그 뭐야, 노비스 익스퍼트 마스터 신성 초신성 장비를 아직 제 NPC를 공개를 안 했어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NPC들 좀 다시 한번 좀 서버에 맞게 정리 좀 하고, 왜냐면 원래 그 신성 장비 그거 판매하는 NPC들이 다양한 도구들과 그리고 방어구들, 그렇게 다양하게 뭐 삼지창 같은 것도 팔고 그랬었는데, 지금 서버에 맞게 오로지 그냥 방어구만 판매할 수 있도록 싹 지금 정리를 중간에 해놓은 상황이라서, 오늘 아침에 그거 좀 정리하느라 아침에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다행인 거는 이제 그 던전 앤 파이터 제가 틈틈이 하고 있는데, 던전 앤 파이터가 일일 퀘스트가 좀 많이 줄었어요. 다행히도 이제 해야 될게좀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원래 매번 저 매주 토요일 요일마다 던파를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곤 했었었는데, 오늘 던파가 그렇게 해서 일찍 끝나가지고 다행이었죠. 안 그랬으면 오늘 그거 업데이트 못할 뻔했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쭉 씹자 그냥. 이게 훨씬 편하겠다. 근데 자꾸 그 농사 서버 마로숲인가? 아, 모로숲이구나. 모여봐요 로동의 숲.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같은 농사 계열이다 보니까 계속 내가 모로숲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 그 서버는 좀 진짜 뭐가 되든 간에 좀 오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24시간 서버를 이제 계속 운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게 김밥이랑 곰별이랑 셋이서 함께할 또 컨텐츠를 또 따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시참 컨텐츠니까 저건 냅두고, 이제 시참이랑 합방이랑 또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합방 컨텐츠로 이번엔 좀 마인크래프트를 벗어나서 다른 게임 쪽을 한번 둘러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즐겨 하는 샌드박스라던가 농사 힐링 게임의 틀은 벗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타듀밸리라던가 아스트로니어라던가 그런 거, 포탈나츄나 레프트 같은 것도 해보고 싶은데. 아, 맞다. 레프트 옛날부터 계속 한다 얘기만 해놓고 레프트를 안 하고 있었네. 레프트를 해야겠다 이번에 하게 되면은. 레프트를 다 가지고 있나? 레프트도 지난번에 시참을 좀 살짝 하다가 말았었는데, 시장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그게 그냥 왠지 모르게 그게 조금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감자나 심고 있을 것 같네요.